네, 오늘의 익절의 기술은 목소리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화로 연결할게요. MT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이노베이션부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거 지금 세 번째 여쭤보는 차례인데, 오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갈려요. 일부에서는 보수죠. 그리고 아까 출연하셨던 분들은 적감 회수 기회라는 판단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셔요? 자, 일단 뭐 각자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관점 자체가 사실 어찌 본다면 상당히 냉소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달리 본다라면은 정말 철저하게 어떤 원칙에 따른 매매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서 뭐 말씀하셨던 그 의견도 상당히 고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박스권 내에서 하단부 이탈,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 LG화학과 견주어서 비교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사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낸다라는 것, 분사시킨다라는 것그 자체가 현재 SK이노베이션에게 있어서는 향후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그 가치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악재로서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 흐름에 따라서 박스권 이탈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보유하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신념으로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이고, 경제 방송 TV 특성상 보통 그러한 어떤 의견이 줄을 이루는 것은 맞겠으나, 때때로 저처럼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어찌 본다라면은 뭐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포지션 청산을 통해서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자금을 통해서 다른 어떤 종목을 또 거래함으로써 또 손익을 상쇄시키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 내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저의 지금 현재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첨언해 드린다라면은 시장에는 종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종목 많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 드린다라면은 어제자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하이니켈과 관련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시장에서 집중해 볼 만한 종목도 너무나 많습니다. 2차 전지의 어떤 섹터에 집중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라 생각을 하지만은 2차 전지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섹터와 테마가 나뉘어지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그것들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매우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고, 최종적으로 오늘 저가, 즉 제가 지금 뭐 스크립을 좀 보내드렸던 그 시점 했을 때는 사실상 저가를 좀 이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 뭐 추가적으로 하락배까지는 걸리지는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기보유하신 분들 또는 신규 매수를 좀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저가죠. 26만 8천 원대를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함으로써 심리적인 어떤 매도, 말 그대로 패닉셀을 좀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순간적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또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서 되도록 현금 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좋다라면은 그 안에서 뭐 하이니켈, 또 하이니켈 중에서도 정말 수혜주로서 언급되고 있는 현재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교체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기회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현재 당장 손실일지라도 그것을 만회하거나 또는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의견, 셀 의견 또 전해주셨고요.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단기적으로 차트상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살짝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희망회로 돌리는 건가요? 자, 일단 뭐 네이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엇갈릴 것입니다. 기존에 뭐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차익실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정말 카카오처럼 연이은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셔가지고 일종의 차트 또는 어떤 패턴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이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무서운 건 카카오입니다. 사실상 카카오가 네이버의 어떤 아성을 집어삼킬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IPO가 예정되어 있는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매너드급으로 시장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에 있던 어떤 IT 쪽의 어떤 수급들이 상당 부분 카카오로 좀 몰려갈 가능성이 크며, 이미
시가총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는 업계를 견주거나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러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2만 원대의 어떤 저항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달리 말씀드린다면 이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대거 출회가 되었고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단기 차익이라든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물량들이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42만 원 전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그 부근대에서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될 터인데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짐에 따라서 계속 좀 저점을 좀 잡아주고 42만 원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상 내일이든 다음 주든 그 다음 주가 되었든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을 늦춰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 터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수익을 일부러 좀 챙겨놓고 조금 더 비싸게 사든 조금 더 싸게 사든 좀 확인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보다 카카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화요일 방송에서 바이앤홀드 보유자 한해서 의견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난 종목들 AS 도와보도록 할 텐데요. LG엘로비전이 정말 잘 나갑니다. 90.06%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고 미코바이오메드도 26.33% 나머지 종목들도 견조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는 목표 주가는 터치를 했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을 당시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힌트를 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장중에서 급등당이 소득이 좀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추세적인 연속성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일단 이 진단키트라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판매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적으로 잡혔을 때 아무래도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실적적인 측면이 있어서 즉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에 의한 어떤 상승 또는 어떤 주가에 어떤 반영되는 부분을 좀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지난 6월 29일자 기준했을 때의 어떤 거래대금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소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어떤 주가의 변동성 이후에 어떤 큰 폭의 반등세를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었기에 앞으로 내일장 포함하여 뭐 다음 주까지 오늘 종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오늘 종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일단 한번 좀 물러서서 가지고 수익이시라면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제 진입 시점을 좀 판단 내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6,200원 이거 이탈 안다면 한 번 더 기회 줄지 모른다고 하네요.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인원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사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아무래도 제가 늘 여러분께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다음 날 앞으로 좋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종목군들이 기본적인 어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 종가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종목 선정 이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시점은 오후 2시, 1시 뭐 그 정도 경이었는데 종가상 소폭의 어떤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가격 전략까지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 본격 시작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국산화 테마라는 것이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점진적인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둬야 될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내일장 기준에서도 오늘 종가 기준 될 터이지만은 조금 더 긴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6,650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고 보시길 바라겠고 목표가는 8,000원 잡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살짝 좀 반등을 주는 관계로 기존에 6,800원에서 6,850원 기준 잡으시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해당 가격 앞서 말씀드린 6,850원의 내 계좌에 해당 종목의 평단가를 세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에 나서시게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박재호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하반기장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